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입니다. 불행했던 일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불행했던 일을 기억하며 살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불행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험을 당할 때 그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 속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만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살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